프랑스에서 2열 왼쪽 가운데서 왼쪽에 있는 네오리 얼굴이 바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목걸이의 예은이 얼굴을 걸고 계시는데, 오늘이 13일 단식 날짜가 지나가고 있다 말씀이 계속한 가슴이 미어집니다. 진정기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애들을 온전히 떠나보낼 수가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리고 있는 저도 다시 키우는 사람입니다. 벌써 이렇게 867일 지나가고 있는데, 오죽하면 우리 아버님 또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복귀를 끊고 이 무더위에 이렇게 참 애끓는 아픔을 가지시고 이렇게 직접 나서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하면 참 송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업무 회의에서도 보고를 듣고 또 전심 시간에도 우상호 원내대표로부터 이 지금 진행되어온 과정을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요. 이제 마침 그 윤호중 정책위 의장을 선임을 하고 이제 당직을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지금까지 원내 대책에 머물렀던 것을 당의 지도부와 상의를 해서 저도 책이겠지만 이제 최고위원 한 분을 정해서 세월호 대책위를 우리 당 차원에서 당 대표 지휘 아래 새로 이제 원내 대책에서 당 대책위로 옮길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해수 위원장이 또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야3당이 잘 공조를 해서 이 문제를 풀자고 아까도 제가 야3당 가운데 국민의당 대표이신 박지원 대표와 또 신상정 거리당 대표님 만난 자리에서 같이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3당 공조를 잘 해서 이 국회 대책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우리 예은이 아버님 이제 단식을 좀 멈춰주시고 저희를 믿고 함께 좀 풀어나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은이도 아빠가 또 참 더 이상 이렇게 몸이 상하시고 하는 걸 하늘에서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좀 믿고 맡겨주시면 같이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석태 위원장님께서 단식 중이셨는데요. 몸이 많이 마르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오늘 유경건 회장님께서 유족을 대표해서 단식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사실 뭐 자식을 놓친 입장에서는 뭐 살아도 사람 목숨은 아니다 이렇게 자포자기 하시는 심정이라는 거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가 하지 않으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몫인 것이고 결코 우리 유족분들이 대신해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단순히 예은이 생각해서 거둬주시라 그 말씀이 아니라 더 이상 희생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희생을 막을 채무가 저희한테 있다라는 것이고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희생은 안 됩니다. 우리가 민생 민생 그러는데 그 민생은 허공에 떠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민생 그냥 입으로 외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안고 싶습니다. 민생이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것이지. 사람을 못 살린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게 결코 유족 개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버님의 또 우리 부모님들의 어머님들의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국회가 또 안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해낼 테니까 믿으시고 이제 네. 단식을 중단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민의 부탁입니다. 네. 아까 그런 청문회도 정말 말씀을 뚜렷하게 해주셨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하는 청문회지 국회의원이 주인공이 청문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 너무나 잘 알아들었고요. 저도 지금 처음 금시초문입니다. 청문회가 국회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단식 중단해 주십시오. 또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믿고 추미애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 믿고 모든 위원님들을 개인적으로 다 분명히 믿습니다. 또 그렇게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으니 당 차원의 노력이 분명히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의지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주시고요. 그 시간까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저도 며칠만 더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기다리면서 같이 의견 교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직 튼튼합니다. 고맙다는 말씀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정말 진심 있게 잘 좋게 받아드리겠지만 그러나 또 저희 말씀도 잘 받아주셔서 정말 빨리 맞추는 걸 원하시면 빨리 결정하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그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그 믿음 갖고 며칠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Gracias.